아니 저는 2조인 줄 알았어요. 2조. 제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2조 DPRK인 줄 알았는데 온 어스? 아 은하스? 안녕하세요, 연통TV 구독자 여러분, 강나라입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유튜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저도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함께 그 영상 확인하러 가시죠. 네, 계정 같은 경우에는 더보기란에 보니까 2017년 8월에 개설했다고 뜨는데요. 은하라는 여성이 북한 말로 또 영어 콘텐츠로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영상 제목은 이렇습니다. 은하스 평야 투어 시리즈 파트 1. 와, 너무 예쁘다. 근데 일단은 초콜릿 과자는 먹어야 된대요. 먹어야 될것 이거 귀엽다. 이건 중국 것 같아요. 경흥 초콜릿. 즉석국수도 있어요. 김치라면 맛있고. 오. 해물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왜 그냥 가? 치즈 치즈를 맛. 좋아하네. 아, 탈북해야 되겠는데? 몰라요. 왜 상표가 대야인지 몰라요. 아니, 이거 너무 웃긴데? 우리 장군님께서 인민들이 좋아하는 식품이 대야처럼 쏟아져 나오라고 해서 대야라고 지었습니다. 과자 엄청 많다, 여기. 근데 진짜 한국이랑 슈퍼 안이 똑같게 생겼어요. 와, 음료계의 디런데도. 소주. 평양소주래. 원래 북한 하면 또 술이 유명하잖아요. 아니 술 코너가 신세계 백화점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와인 그 파는 데처럼 딱 되어 있는데. 가재미 식혜도 너무 맛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옛날에 콘텐츠 중에 가재미 식혜랑 홍어 먹방 했었던 것 같아요. 오. 아 근데 편집도 기깔막히게 잘했는데. 안녕, 은하 씨 다음에 또 만나요. 아니 진짜 영상을 보면서 북한에서 만들었다고는 생각지도 못할 만큼 퀄리티가 너무 좋거든요. 저는 이제 영상을 보면서 좀 의심했어요. 아,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 맞나? 재외교포나 아니면 이제 뭐 외국인들이 북한 가서 이제 살면서 하는 게 아닐까 했는데 여자분이 배지를 달았어요. 이건 북한 주민만 달수 있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달았는데요. 그 말소리도 딱 평양 표준어가 맞고 북한 사람이 맞았어요. 제가 봤을 때 토대 좋은 엘리트 집 딸같이 벌고요. 영어도 너무 잘하고 한국말도 너무 잘하니까. 제가 있을 땐 슈퍼가 안 나왔었어요. 16년? 그때부터 슈퍼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슈퍼라는 말도 안 썼어요. 그냥 상점이라고 했지. 근데 지금은 슈퍼마켓하고 딱 한글로 써있네요. 와, 술 매장 또한 그 예제 그런 술이 있는 곳 같이 다 보일 만큼 상표가 화려했어요. 진짜 놀랐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에코 은하 씨와 콜라보를 하고 싶습니다. 에코 DPRK 은하 씨 연락 주세요. 진짜 통일이 된다면 스튜디오에 한번 꼭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